세국동욱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똑딱볼이라고 해서 배우잖아요. 그래서 딱 어드레스 배우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제 동작을 배워요. 근데 이제 똑딱볼을 처음 시작하면 이제 스윙에 대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배우는구나 하면서 기대가 커지죠. 근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본능과 본성은 아예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로봇의 단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월세 손님이 되는 거죠. 왜? 골프가 안 쳐져요. 왜냐하면 이 골프라는 건 무언가의 특정 동작을 배워서 그걸 내 몸에 아예 능력이 없는 그러한 동작을 새롭게 배워서 적용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던 그러한 동작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동작이에요. 즉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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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무언가를 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그냥 여기서 벌레 잡아야지 하면 확 가서 잡았을 것이고 여기에서 뭐 청소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청소를 했을 거예요. 그렇죠? 이런 능력이 그냥 기본이 돼서 여러분에게 그냥 다른 모양의 툴이 제공이 된 거예요. 이 작대기가. 그러면 그냥 빗자루라고 하면 빗자루로 쓸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 골프채를 주니까 골프채로 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골프의 시작이에요. 그러면 똑딱볼이라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먼지나 어떠한 물체를 쳐서 아니면 이렇게 쓸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훨씬 더 본능적인 움직임일 거라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취할 때 여기서 저기 앞을 볼 때 아 백스윙은 낮고 길게 빼서 위로 올려서 뭐 이렇게 해요? 아니면 딱 보고 어떻게든 이 클럽 페이스 면 아니면 빗자루의 면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. 당연히 후자죠. 그렇죠?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옥 선생은 누군가가 골프를 시작을 할 때 똑딱볼로 해서 하나 둘 너 어디 갔어? 오, 나 4분의 1 스윙 끝났어. 오늘은 하프 스윙 갔어. 선생님이 쫙 펴고 쫙 펴서 여기까지 하프 스윙 하래. 우와 대박 스윙 너무 예쁜 거.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여러분의 골프는 정말 멋진 그냥 한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걸 한 6년 또는 60년은 안 되겠구나.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옥 선생이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? 똑딱볼은요, 어드레스도 할 필요도 없어요. 어드레스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서서 작대기 이렇게 잡고 싶으면 잡아. 그래도 이제 골프채 잡는 법은 있으니까 좀 배우고 이 상태에서 그냥 페이스 모양이 본대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 티끌을 보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우측으로 갈 것이고 또 가운데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갈 것이고 그쵸? 그렇게 섰어도 아 저쪽으로 꼭 이렇게 안 돌아서도 돼요. 이렇게 선 상태에서 아 저쪽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. 그쵸? 이런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골프는 왜? 아 본질이 딜리버리거든. 딜리버리, 배달. 이 공을 작대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배달하세요. 그러면 이렇게 계속 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치니까 골프 치는 것 같지가 않아. 돈도 돈까지 내고 옥 선생한테 왔는데 옥 선생한테 오면은 완전 생초보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. 이렇게 가르쳐요. 이렇게 치라고 손모로 깔딱깔딱 해도 저는 되게 잘했다고 그래요. 여기서 탁 하면 이렇게 멈춰 있고 막 그런 것도 안 시켜. 그냥 손목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내보세요. 이렇게 하라고 해요. 근데 첫 시간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. 저는 아예 왕초보인데 첫 시간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.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. 그 다음에 무조건 피니쉬를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. 그냥 아예 그냥 만들어. 처음 오는 분들은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. 이렇게 만들어. 그러면 그분들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도 앞으로 보내고 오 성공 하고 이건 가야 돼요. 그거는 절대 명제야. 그냥 초보자들한테 백스윙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. 뭐 클럽 페이스가 어쩌고 저쩌고. 근데 본인들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원하는 대로 못 보내거든.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악착같이 클럽 페이스 그쪽으로 하고 보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왔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어딨어. 무조건 피니쉬 가야지. 딱. 근데 피니쉬가 처음엔 막 이래요. 근데 막 팔도 막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보면
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겨드랑이 벌어지고 막 발들이 자 그럼 겨드랑이 무릎 그다음 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찾아다녀요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계속 앞으로 치고 피니쉬 또 자 오른쪽으로 쳐보세요.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고 피니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세요? 이런 식으로 치고 피니쉬가 만들어져요. 이게 스윙이에요? 여러분들이 볼 때? 똑딱볼. 그래서 옥딱볼이라고 부르죠. 옥딱볼. 옥딱볼은 공을 치고 피니쉬까지 연결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. 그 공식, 절대 공식. 옥딱볼이에요. 옥딱볼. 여기서 치고 피니쉬는 무조건 가야 돼요. 이게 여러분들의 똑딱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월세 손님이 안 돼. 사실 제 기준에서 보면 비즈니스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. 왜? 너무 빨리 늘어. 빨리 늘고 빨리 가. 그리고 나서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드라이버를 줘요. 완전히 그립 배운 사람 두 번째 시간에 드라이버를 준다니까. 왜? 드라이버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? 딴 데서 좀 배우시다 보면 전 드라이버 아직도 2개월 됐는데 3개월 됐는데 드라이버 아직 한 번도 안 배웠어요. 드라이버를 뭘 배워? 드라이버를 배울 게 뭐가 있어요? 그냥 드라이버 티 위에다 꽂아놨는데 거기에 그냥 쓰레기나 티끌이 위에 있는 거지.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. 이 머리, 대가리가 표준어예요. 머리도 크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더 치면 되는 거지. 여러분들이 자꾸 스윙 메커니즘을 따지니까 클럽 페이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맨날 슬라이스 훅 그런 건 낫지만 여러분의 본능을 저는 잃기 전에 그냥 악착같이 앞으로 보내세요. 그래, 피니쉬.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피니쉬 스윙 그리고 옥 스윙의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법입니다. 이런 얘기하면은 뭐 충격 받겠죠. 그런 게 어딨어. 처음에 백스윙이 얼마나 중요한데.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백스윙 생각하잖아요. 여러분 골프 망해요. 망합니다. 백스윙은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서 더 높이 멀리 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유연성이 받쳐주고 그렇게 가고 피니쉬까지도 쫙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을 때 따지는 게 이 백스윙이에요. 여러분 처음부터 백스윙 배우잖아요. 여러분은 백스윙의 노예가 되고 공도 절대로 칠 수 없고 딜리버리도 할 수 없어요. 제가 여러분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. 이거 진심입니다. 백스윙에 지금도 신경 쓰면서 매일 연구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골프 평생 안 늘고요. 여러분들은 이미 독에 구멍 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백스윙을 주입하고 계신 누군가가 계신다면 여러분 계속 함께 구멍이 더 커지도록 그런 물붓는 레슨을 받으시고 또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이게 현실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한다면 옥선생한테 오세요. 여러분의 골프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드릴 겁니다. 세곡동 옥선생에게 오십시오.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